이번에는 네. 관상 좀 봐주세요. 이거 이 사진을 드릴 건데 네. 네. 사진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어떨 것인지 운이 좀 있는지. 무슨 운이니까 눈 꼬라지 봐라 야. 눈 왜요? 어? 눈이 짝눈이고 이런 눈은 너무 날카롭잖아요 사장님. 네. 그래서 이런 눈은 딱 봐도 우리가 이렇게 딱 오잖아. 그럼 우리 무당집 보면은 사장님 대놓고 딱 그러잖아. 팔자 밖으로 오잖아요. 이 사람은 눈도 있잖아. 아유 왜 이래 무섭나. 눈 있잖아. 수술을 해야 된다. 그래야 지 사주팔자가 바뀌고 귀도 그렇고 저기 뭐고 이 사람은 남자 보고 있고 여자 보고 있고 부모한테 더 뭐가 없다. 이 한번 보여줘요 사람들한테. 어? 이런 봐보세요. 눈 있잖아. 네. 이쪽 약간 사시면서 있잖아요. 이런 눈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근데 이런 눈은 차라리 이렇게 이게 옆으로 찢어갖고 매섭잖아요. 그럼 이런 사람은 약간 쌍꺼풀을 좀 하잖아. 네.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것도 기운도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 운을 상승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우리 점집 같은 데 오시면 무조건 이 사람은 쌍꺼풀 해라? 쌍꺼풀 수술해라는 소리 나온다. 그리고 눈썹도 봐라. 이쪽은 긴데 이쪽은 없잖아. 눈썹도 있잖아. 이렇게 뭐가 길어야 자기가 중도가 뭐가 안 되는데 뭐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뭐가 부모님도 직업도 없을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없다. 복이란 복이 없다? 복이란 복은 없다 미안한데. 아 그래요? 어 복 없다. 그리고 되게 무섭게 생겼다. 쌍꺼풀 이런 사람들은 쌍꺼풀을 꼭 해야 된다? 이런 사람은요 쌍꺼풀만 해도 있잖아 지가 뭔가 안 좋은 거를 많이 막아갑니다. 도대체 이 사람 누군데 억수로 눈매 무섭네. 나중에 뭐 썸네일이라든지 뭐 제목으로 한번 봐보세요. 누군지. 누군지? 네. 근데 이 사람 있잖아 꼭 아시는 분 같으면 꼭 수술시켜야 된다 너. 아 그래 눈 수술. 눈 꼭 수술해라. 그것도 조금 있잖아 이런 눈이 짝눈이기 때문에 있잖아. 손님들이 건다 짝눈 성형외과 잘 가야 된다. 아 그래요? 어 그러니까 이분 아시는 분 있으면은 꼭 성형시켜주세요. 이 사람 성형해야 된다. 그 팔자 바뀐다.